안녕하세요. 인스펙팅 룸입니다.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8월 5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노트 20 시리즈인데요. 바로 오늘이죠. 노트 20 울트라의 실물 사진과 기능들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S20 울트라가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제법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진 점으로는 렌즈가 좀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자인도 뭐랄까 좀 더 엣지 있다고 뭐 그래야 되나? 아무튼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또 거추장스러운 백배줌 같은 문구도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어서 카메라 촬영 옵션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풀 HD 해상도에서 120프레임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된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120Hz 주사율을 좀 더 완벽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21:9 화면 비율이 이제는 8K 세팅과 일반 세팅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프로 비디오에서는 히스토그램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에는 100배줌 대신 50배줌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5배의 광학줌 그리고 10배의 디지털 줌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로 비디오에서는 마이크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전면 마이크와 후면 마이크 또는 양쪽을 다 사용하는 옴니 마이크 그리고 블루투스 마이크나 USB 마이크로도 선택해서 녹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어바이 쉐어인데요. 뭐 직역하면 근거리 공유? 뭐 이런 말인데 구글에서 새롭게 추가한 일종의 에어드랍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에서는 이미 독자적으로 개발한 퀵쉐어라는 기능이 있죠? 이것도 거의 동일한 기능인데 퀵쉐어는 삼성 기기들만의 공유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갈 니어바이 쉐어는 이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서 전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활용성 면에서는 퀵쉐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점을 갖게 되겠네요. 그리고 싱글 테이크도 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시간 설정이 무조건 10초로 되어 있어서 바꿀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5초에서 15초까지 옵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노트 20 시리즈의 사양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칩셋입니다. 기존 유출대로라면 새로운 칩셋인 엑시노스 992가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992가 아닌 엑시노스 990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최근 맥스와인백이 공개한 리스트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865와 865 플러스 그리고 엑시노스 990은 리스트에 있었지만 엑시노스 992는 없었다고 해요. 원래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엑시노스, 북미나 일본 같은 지역에서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갔었죠. 스냅드래곤이 엑시노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엑시노스 사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꽤 높았었는데요. 근데 이례적으로 S20에는 국내 모델에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을 기다리시던 많은 분들한테 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국내 노트 20에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990의 경우는 유럽이나 남미 지역으로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노트 20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일반 노트 20에는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대로라면 WQHD 해상도에서 120Hz 주사율이 지원될 전망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이스 유니버스는 노트 20 울트라의 최신 펌웨어에서 적응형 120Hz 옵션이 추가됐지만 QHD 플러스 120Hz 옵션은 여전히 없다고 밝혔습니다. 뭐 좀 상당히 아쉽긴 한데 그래도 QHD 플러스 120Hz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갤럭시 폴드 2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홍보 이미지들이 유출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름이 달라졌어요. 이름이 갤럭시 폴드 2가 아닌 갤럭시 G 폴드 2라고 합니다. 이제는 폴더블 라인을 G 라인업으로 출시하는 것 같네요.
유출된 이미지를 보면 컬러는 이번에 굉장히 밀고 있는 미스틱 브론즈 컬러가 적용이 되었고 가장 눈에 띄는 건 훨씬 더 커진 외부 디스플레이입니다. 외부 디스플레이가 거의 전면을 꽉 채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뭐 풀스크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기존 유출대로라면 이 외부 스크린은 6.23인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 4.6인치였는데 이 정도면 이제는 뭐 펼치지 않고도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내부 노치의 변화인데요. 뭐 아주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노치가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 카메라는 오른쪽 화면 중앙에 펀치홀 카메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이미지에서는 카메라가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도 S20 시리즈와 비슷한 카메라판이 적용이 되었어요.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와 TOF 센서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자세한 내부 스펙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플래그십 라인과 비슷한 스펙으로 출시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바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유명 트위터 에반 블레스는 얼마 전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제품의 이름도 기존에 나왔던 갤럭시 버즈빈 뭐 이런 이름이 아닌 라이브로 채택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공식 티저 영상까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스틱 브론즈 컬러를 포함한 세 가지 색상과 영상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Keep the noise out, let the sound in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시 가격은 현재 약 150달러 선에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대략 20만원 안팎으로 국내에 출시할 것 같은데요. 과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8월 5일에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제품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갤럭시 워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소식은 없는 상황이에요. 뭐 갤럭시 워치에 대한 소식도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